와우. 제가 마음에 안 들어. 아, 아닙니다. 이십시오입니다. 와우. 와, 옷이 얼마나 있는 거지? 안녕하세요. AB 프로젝트 수환입니다. 아트비트시잖아요. 아, 네. 아니, 처음부터 뭐야? 아니요. 싸우자. 아니요. 여러분, 두분 오랜만에 만나는 조합입니다. 현예린 아니고 강수환. 오늘 제가 두분왜 모셨는지 알고 계시죠? 저희의 의상실을 공개하려고. 맞습니다. 저희 의상실 제가 의상이 굉장히 많은 걸로. 그쵸. 그쵸, 포화 상태죠, 지금. 맞아. 저희가 의상실에 옷을 모으기 시작한 지 거의 한 4, 5년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의상들이 모여 있는데, 이게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또 조만간 저희가 좀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또 이걸 어떻게 또 처리해야 돼? 처음 처음에서. 그래서 한번 오늘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우리 의상실을 한번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습니까? 가은이. 면접 보러 온 느낌인데요. 동묘시장? 동묘시장. 약간 동묘시장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쌓아두고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 이제 의상실은 이제 저희 우리 아트비트의 역사가 아닙니다. 약간 역사관 마냥 이제 들어가면 약간 아 너무 진지해졌네. 거의 4년 동안에 네, 알겠습니다. 아트비트의 자, 그러면 이제, 아, 역사. 아, 역사죠. 맞습니다. 그쵸, 그쵸.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니까, 뭐 이런 거는 오프닝을 접어두고, 일단 한번 의사실로 가볼까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바로 휴게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의상실이죠. 자, 여기입니다. 들어가 주시죠. 짜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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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게 다 뭐야? 와우. 와. 동묘시장. 동묘시장.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와우. 이쪽 편에는 뭐또 이쪽에도 한참 더 있네요. 와우. 제가 마음에 안 들어. 아, 아닙니다. 이십시오입니다. 와우. 와, 옷이 얼마나 있는 거지? 역사라고 할 법하네요. 그쵸. 와. 이쪽에는 또. 액세서리. 와. 안경. 밑에 이건 뭐야? 얘네들은 이제 빨래들 아, 빨아야 되는 것들은 따로 땀을 많이 있군요. 흘리기 때문에 아, 땀을 많이 흘려서 빨아서 다시 넣어놔야겠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빨래가 된 상태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와, 일단 몇개좀 봅시다. 가나 몇개 보여줘. 이거 보여드릴까요? 오, 야, 이거 재질 자체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그 문기 오빠 그 제목이 뭐지?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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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와. 되게 가을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랑 찰떡이죠. 또 의상을 하나 그쵸, 하나씩 이렇게 하셨네요. 껴보는 거죠. 와, 여기 약간 그러다 나름 정리 느낌이 있는데? 그럼 저희 약간 카테고리별로 있는데? 직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정리를 한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나름 색깔이 또 이걸 또 제가 입은 의상 아닙니까? 이게 또. 언제 입은 거지? 강이 간에 맞춰볼까? 이거 그 오라오노도 무려 조회수 400만 이상의 오라오노도 아, 그 이상입니까? 그쵸. 와, 진짜 너 말대로 약간 역사가 있네. 그쵸. 딱 보면 다 나오거든요. 누가 누군지. 너는 잘 모를 것 같은데? 저는 잘 수환이 잘 모를 것 모르지만 같아요. 남자 옷, 여자 옷. 약간 여러 들어 들어 들어. 요거 어떻습니까? 요거 맞출 수 있을까? 요거 꺼내볼까? 약간 레드벨벳. 아니요? 느낌이 와? 아니야? 레드벨벳? 레드벨벳 맞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아. 나는 이런 의상을 본 적이 없는데? 누구죠? 의상의 주인을 찾습니다. 누구시죠, 댓글 이거?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체를 알수 없는 의상이 꽤 있네요. 이거는 약간 뭔지 알것 같아요. 이거. 나알것 같아, 이거. 이거 그거죠. 이거 유빈 언니! 맞아요. 맥스트랩을. 오. 이거 완전 느낌 다 믿는데.
이거 하은이. 아, DM. 네. 어, 맞아. 그런 느낌 있다. 어. 신발, 신발도 되게 많네. 신발 거의 여자 신발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네. 쓸만한 친구들이 많아요. 아니 생각보다 이게... 쓸만한 친구가 없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 그러니까 신발은 의상실에서 갖고 올 생각 잘 안 했는데 이제 보니까 또 이런 거 이제 뭐 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자 신발 아닌가요? 여자 사이즈. 여자 신발. 아, 그래요? 누가 보면 여자 신발인데요? 아, 요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와우. 여기는 진짜 약간 동굴 같은 느낌이야. 오. 여기 한 명씩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 두 명 이상 못 들어갑니까? 네, 두 명은 못 들어가요. 두 분은 의상실에 자주 들어오시나요? 자주 들어오죠. 어. 자주 들어오죠. 언제, 가은이는 언제 의상실을 주로 활용합니까? 이제 저희가 의상을 주문을 하잖아요. 네. 한국을 할 때. 근데 이제 그 의상이 안 왔다. 아, 택배가, 네, 택배가 배송사고로 안 왔다. 네, 그러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뭐 어떻게 하는데요? 들어와서 근데 딱히 건질 게 없어요. 아니 옷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건질 게 없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어? 약간 어.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옷 자체를 입을 수도 있지만 의상으로. 네. 네. 그러면 약간 이미 영상에 한번 나온 영상이죠. 아, 그렇죠. 이미 소모가 된. 한번 소모가 된 영상이 그 옷이기 때문에 이걸 리폼을 하는 거죠. 아~ 그쵸? 이런 의도로 또 만약에 이런 원단이 필요하다. 그쵸, 그러면 이 부분만 잘라서 쓰는 거예요. 아, 그럼 상처 입은 애들이 많은 것이네요. 아, 아, 이 부분만 잘랐어. 그럼 가은이는 최근에 제일 최근에 의상실을 사용한 게 있다면? 연습 영상 찍을 때 아. 의상이 옷이 없어가지고 입고 찍은 적이 있어요. 아, 맞아요. 급하게 네. 옷이 없을 때. 네. 급하게 그치 그게 건지. 급하게. 이게 저희가 한 컨셉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돌려쓰기엔 재활용하기가 쉽지가 않다. 네. 그죠? 어. 수아이는 최근에 의상실을 네. 뭘 또 입고 있어? 아. 이 또 해림이의 아. 선도. 아, 아 이것부터 있구나. 아. 괜찮은데? 동묘 느낌. 아, 그 느낌. 동묘 느낌. 오. 최근에 의상실에서 뭔가를 입고 촬영한 적이 있다면, 소환이는? 최근에? 아, 여기는 없는데, 네. 약간, 요, 이제, 청바지 친구들이. 청바지? 아, 이제 쓸만한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여기. 어, 요런 것들은 진짜 쓸모가 없구나. 청바지. 약간 요런 청바지. 약간 연청 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런 사람 무난한 타입이니까 그렇죠. 이런 걸 또 사기는 조금 아 이제 종류별로 다 있다. 생각보다 어 이거 약간 가은이가 입은 바지 같은데? 어텐션. 자 이렇게 저희 의상실 와우 역사 공명시장 역사 이렇게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야 저는 뭐 이거를 이대로 어딘가 기증하는 게 아 기증한다고 어디다 아 이거를 이게 필요한 곳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봐 이거를 버리기는 좀 그래 사실 아, 버리긴 좀 그렇죠 버릴 수 없죠 그쵸. 근데 우리가 가져가기에는 양은 많은데 과연 이게 쓸모가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고 근데 또 잘 쓰는 사람은 잘 쓰더라고요 맞아. 저는 안 쓰는데 아 멤버들 중에 여기를 잘 활용하시는 네. 분도 있구나 그러니까 저한테도 의상실 키를 달라고 오신 분들 꽤 많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의상실 소개해드려봤고 약간 좀 소개하다 보니까 좀 심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미션을 하나 해봅시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여러분 마침 또 둘이 연습하는 곡이 있으니까 요걸로 틱톡 하나, 릴스 하나, 쇼츠 하나 찍는데 아. 서로의 코디해주기. 와. 여기 있는 의상들로 서로 코디해주기. 어 서로의 아, 감당할 수 있겠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약간 협상 없습니다. 코디해주기예요. 자 오케이 자 지금 골라봅시다 자 시작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지금요 수원이 이거 입어볼래? 내가 만든 건데 수원아? 아 수원이 이것도 나쁘지 않겠다 아니 이건 약간 가은아 서로를 매기는 게 아니고요 서로를 매기는 컨텐츠가 아니고 아, 이제 잘 본인의 아, 예쁘게 이 예쁘게 입혀야 되는 그럼요 건가요? 그럼요 본인의 아. 스타일리스트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거지 서로를 매기는 그런 컨텐츠가 아니에요 아, 그런 거였구나 그럼요 그럼요 오, 나름 진지.
이건 뭘까요? 어? 아니 이 뭐 붙어 있길래. 아. 아. 옷이 날개라고. 옷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겁먹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약간 겁먹게 하거든요 지금. 아 이거 주면 이거 안 되겠는데.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살짝. 아, 감당 되겠어요? 아, 안 돼, 안 돼. 얘랑. 오 꽤나. 괜찮겠어. 아, 꽤나 텅 비었네요. 근데 오히려 약간 남자 쪽을 보는 게 힙할 수 있다. 아, 나 이쪽이 약간 남자 쪽이구나. 이쪽이 약간 여자 쪽. 나름의 구분이 있네. 아, 근데 약간 우리 의상실 공개가 약간 좀 부끄럽다. 아, 원래는 사실 여기가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어. 맞아요. 그 중간에 행거 이것도 없었고, 행거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처음에 왼쪽에 이 행거만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짐이 늘면서 행거가 늘어났어. 눈치를 엄청 보는데. 과연 평화롭게 이 컨텐츠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같이 걷던 곳 그 골목 거기 어딘가 너와 입을 수 있어? 아 입을 수 없어요. 입을 수 있어? 야 어깨 선이 딱 맞는데. 어깨 딱 맞으면 안 돼. 너 지금 안에 티 입었어 안 입었어? 입었지? 이렇게.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아 골랐군요. 오 귀여운데? 나쁘지 않죠. 오 괜찮은데? 딱. 오. 굿굿 굿. 수환이 셀렉. 너. 저 이제 저 액세서리를 조금 더. 아. 액세서리까지. 오. 오 액세서리까지. 네. 일단 옷은 골랐고요. 이런 거에. 네. 약간 괜찮네요. 무난하잖아요. 오 괜찮네. 괜찮네. 무난한데. 가는 너무 잘 올 것 같아. 포인트를 살짝. 포인트. 아, 어, 이거 아니에요. 어 좋은데요? 이거 아니에요. 오, 포인트를 살짝. 좋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상 기대되는데? 오. 그리고. 어. 자, 가는 웃어야지. 웃어야지. 김수. 이상하게 입히는 거 아니야? 아니 괜찮 아니 이상해요? 저 이쁜데요? 괜찮은데? 저 이쁜데요? 여러분 이상해요? 저 분 너무 예쁜데요? 괜찮은데? 아. 이제 가을도 마지막 단계예요. 악세 고른죠? 이렇게 할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고른 거를 소개하지 말고 입고 나오겠습니다. 아 입고 나와요? 자 입어야지 춤을 추죠. 가보겠습니다. 입을 수 없어? 지금 되죠. 있지 않아? 껴. 자, 옷을 갈아입고 나오시면 됩니다. 전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어, 소환이 괜찮은데요? 나쁘지 않죠. 오. 일단 옷걸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과연. 과연 가은이는 저의 이 소리가 되게 야, 가봐. 야 겨울에 지금 반바지. 오, 근데 너무 귀여운데? 근데 괜찮은데요? 오, 가은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니 너무 큰데 안 줄여줘요. 오, 야. 요게 바로 감각. 아, 좋다. 야, 나는 이렇게 큰 게 있는 것 같은데. 야, 안경을 어디 갔어? 아, 근데 저 테이블 위에 있던데. 왜 너는 색깔까지 맞춰줬다. 아, 진짜? 아, 너무 추워. 반팔 반바지의 계절이죠. 어, 이 공간은 공개되면 안 돼.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두 분 다 코디를 너무 잘했는데? 너무 잘했는데. 야, 이 정도면은 의상 새로 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의상실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 수환이가 옷을 참 잘 입네요. 그렇죠. 이런 의상.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의상실 컨텐츠 의상실 소개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춤을 한번. 아, 이게
끝까지 가는 컨텐츠인지는 몰랐네요. 저도 즉석에 잔 거라. 아 좋네요. 또 여기까지 해줘야 또 약간 저 이 기승전결. 그런 사람들 이것만 올라오면 뭐야? 선생님 옷이 왜 저러시지? 겨울인데. 제가 살벌한 표정 쉽다, 쉽다. 너무 좋은데 다음 컨텐츠를 금희의 컨텐츠 뚠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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